성공의 시작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.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16년 동안 명언만을 연구하신 황명언 선생님의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봤는데요. 이게 뭔가 어쿠스틱 타임즈의 정체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좋은 글귀 한 구절씩 이렇게 듣고 시작하는 느낌이 아 괜찮네요.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. 그 저번까지 이게 되게 고가의 기타를 네. 했잖아요. 이제 가격대가 확 낮아지는데 그쵸. 이게 확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게 뭐 가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귀가 아닌가. 그렇죠. 자신의 귀를 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. 네. 멋진 말씀입니다. 오늘 여섯 대 다 합쳐도요 지난 시간 했던 거 한 대도 못 써요. 오늘 저희가 리뷰한 여섯 대를 다 합친 가격 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가격 네. 오늘 하는 것들이 전부 네. 이제 가격 대비에 그렇죠. 해서 워낙 좋아서 가격 대비 성능비 특집이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성비 끝판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타들을 모아서 오늘 저희가 이제 리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. 오늘 녹음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. 네. 퀄리티가 쓸데없이 좋아요. 쓸데없이 너무 막 퀄리티가 막 그 막 되게 남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잉여 퀄리티가 막 발생될 정도로 녹음 사운드도 너무 좋고요. 좋아요. 아니 이게 또 지난 시간에 워낙 저희가 비싼 고가의 모델들을 막 400, 500, 그렇죠, 600 그렇죠.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나 들어올까 싶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거 있죠. 네. 그래 결국에는 열심히 연습하고 스스로를 믿고 그냥 기타를 잘 치는 것만이 답이구나. 이게 연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연장이 전부가 아니구나. 그렇죠, 오늘 그렇죠. 분명히 좀 반성하는 또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단 아쿠스틱이에요. 네. 앰프 연결 하나도 없이 그냥 네. 다 따뜻한 그냥 아날로그 그대로의 감성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황명언 선생님께서 아날로그 감성에 딱 맞는 이 청깔깔이를 입고 청깔깔이. 오셨네요. 예, 뭔가 약간 이 말단에 소프트 랠릭이 살짝 돼 있으면서 약간 8, 90년대 그 DJ 같은 느낌 신청곡 받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요. 근데 실제로 어떤 저기 애청자분이 아, 네. 예, 시청곡을 날리셨다면서요? 페북으로. 페북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. 네. 제가 뭐 바빠가지고 준비는 못했고요. 네네. 네,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. 네, 근데 일단 스타트는 끊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이거 입고 와주세요. 신청곡을 계속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. 굉장히 오늘 청춘이십니다 느낌이. 네.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첫 기어는요 L300V 모델입니다. 콜트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지만 요 시리즈는 저도 이제 처음 실제로 연주를 해보는 건데 일단 이 모델이 호피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디자인이. 네, 잘 빠졌어요. 네, 되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. 그 호피 무늬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네요. 이 원래 좀 리뷰를 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잘 나갔던 모델이라고 합니다. 이 모델이 일단은 호피 무늬가 예쁘게 빠진 데다가 OM 바디에서 이 장착한 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 네. 컴팩트해갖고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섹시하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전장이 102cm의 OM 바디라는 거 요게 좀 특징적인 어떤 짧죠. 네, 다른 것보다 네, 좀 그 외관을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일단 굉장히 편안합니다. 그래서 큰 기타 드레드넛 일반 드레드넛이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좋아요. 이게 두께도 얇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. 네, 탑에 아디론덱 스프루스탑 올라가 있고요.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죠. 중가 정도 되는 거죠. 솔리드 사용하면서 그리고 머신헤드에 그로버 빈티지 튜너가 장착돼 있어서 요 기어가 오픈돼 있어서 상당히 멋스럽습니다.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. 너트너비 잘 만들었어요. 네, 너트너비 45mm고요. 스케일 길이 643mm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픽가드가 또 아주 화려하게 장착이 되어 있죠. 위에 스프루스 탑 색감 굉장히 선명하고요. 그리고 더블 바인딩으로 호피 무늬가 착착착착 들어가 있습니다. 무게 재보죠. 그 시간이구나. 오늘의 첫 무게입니다. 자. 요때가 힘들죠. 이게 되게 가볍다. 네. 엄청 가볍네요. 저는요. 왜 이렇게 가벼워? 저 1.35 가겠습니다. 그렇게나 가볍게요?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. 1.35요? 네. 이게 처음이라 여기서 그죠? 그냥 그죠? 감을 잡는 거죠. 그러면 저는 1.7 가겠습니다. 1.7이요? 네. 1.35. 되게 가벼운데? 이겼다. 와 1.83. 나 완전 너무 저 우리 잡았어요? 힘이 넘치나. 오늘 처음부터 제대로 잡으셨네요.
가볍네요, 근데. 어, 엄청 느낌이 네. 되게 가벼워요. 요 질감이면 진짜 여자분들한테는 완전 좋을 것 같은데요? 네. 두께는 가장 두꺼운 쪽이 10cm 정도 되고요. 이 위쪽에 컴팩트한 쪽은 거의 뭐 한 9cm 정도, 8에서 9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구프렛 뒤뚤려져 볼게요. 여긴가요? 네. 네, 구플레 뒷둘레 75고요. 아주 컴팩트하네요. 여성분들이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운드 들어볼게요.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. 오늘의 풀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주를 핑거 들어볼게요. 광석형이 보고 싶어지는 가을 날이네요. 아, 밸런스 좋은데요. 네. 좋습니다. 워? 콜트는 뭐 명불허전이죠. 네, 어쿠스틱 기타 사실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 브랜드 별로 없어요. 맞아. 맞아. 지독하게 만들죠, 어쿠스틱. 맞아요. 저도 뭐 사실 어쿠스틱을 강의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추천해줬던 게 사실 콜트였어요. 콜트의 AD810, AF580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천 많이 해줬던 게 이제 야마하의 F310 이런 순서로 추천해줬었는데 어쨌든 뭐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추천해주는 기타 브랜드는 그걸로는 그 뭐 콜트라는 회사의 그 성향 자체가 네. 어디 가서 그냥 빠지는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그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그렇지, 가성비가? 가장 그죠 만족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가장 실망할 확률이 적은 그런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절대 어쨌든 실망은 하지 않는다라는 보증 수표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성비로 무시무시하게 하여튼 그 중저가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었는데 중가대 이상의 기타들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. 왜냐면 네. 제가 예전에 콜트 그 대전 공장에 있을 때 거기서 나온 커스텀샵 기타를 썼었는데 그거 가지고 녹음 몇 년 동안 되게 잘했었거든요. 아~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, 또. 맞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거 46만 원인데요. 그 정도 되는 충분히 그 이상의 퀄리티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올 레이드 백 앤 스터프 네. 들려 주실 거죠? 네. 연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. 뿅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역시 쓸데없이 좋아요. 쓸데없이 좋아요. 네, 퀄리티가 남아요 지금 네. 계속 잉여 퀄리티가 발생할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계속 보니까 이게 모양이 진짜 이쁘네요. 네, 이쁘고 참 뭐랄까 굉장히 컴팩트한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L300V 뒤로 얼스300V 하고 그리고 얼스300SS 요 모델들은 54만원으로 지금 이 L300V보다 8만원씩 비싸거든요. 고 딱 중가대에서 그 그치. 사운드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는 게 재미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원래 콜트가 그 저가대 모델들은 진짜 그 가격대의 디테일한 가격 차이에서 퀄리티 차이가 그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. 중가대에는 그게 어떻게 또 갈리는지 한번 주목해 보면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저가대에서는 연주의 사운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디자인이라든가 네, 아니면 네, 네. 이제 뭐 바디 성향이나 약간 이런 쪽에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그렇죠, 이제 달라지는데 그렇죠. 중가대에서는 사운드의 퀄리티 차이가 과연 날지 그리고 난다고 해도 요 8만원 차이에서 얼마나 날지 요거 한번 성향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그러면은 황명원 선생님도 네, 시청자 한줄 아니 시청자 한줄평 말고요 한줄평
드리겠습니다. 네. 기타를 시작하시는 여성분들은 노력만 합니다. 네. 섹시하고 날씬한 어쿠스틱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탁주의 파전 몇 대 몇? 네, 세 개만. 네. 좀 네 개입니다. 이제 좀 콜트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. 아, 저도. 네. 정이 네. 들어서. 좋네요. 그렇습니다. L300V 모델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얼스 300V 모델이 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